전자공학 실험 2장 실험 6의 동영상입니다. 실험 내용은 수평 스케일 계수값의 변경입니다. 실험 3의 연속입니다. 파형의 변화가 있었다면 오토셋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수평 스케일 계수값을 변경하면서 파형의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호리젠탈부의 스케일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수평 스케일 계수값이 작아집니다. 계수값이 200 마이크로세크 퍼 디비전으로 변경하면 파형은 이렇게 변하네요. 주기가 대략 5칸이네요. 칸수가 5칸이고 수직 스케일 계수값이 200 마이크로세크 퍼 디비전이므로 곱하면 1000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험 4의 결과와 같습니다. 수평 스케일 계수값의 변화는 입력 파형의 변화가 아니고 단지 화면에 나타나는 파형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 내봅시다. 계수값을 1 미리세크 퍼 디비전으로 바꾸면 파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답을 알아볼까요? 주기는 칸수 곱하기 수평 스케일 계수값이지요. 따라서 칸수는 주기를 수평 스케일 계수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칸수는 한 칸이 되겠네요. 확인해 봅시다. 호리젠탈부의 스케일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수평 스케일 계수값을 1ms per division으로 변경합니다. 예상한 대로 주기가 대략 1한 칸이 되네요.